소개하려면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방콕 시암 호텔의 스탠다드 트윈 베드룸입니다. 스탠다드 룸 사이즈는 24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2216호입니다. 자, 복도의 환경은 이와 같습니다. 깨끗하고요. 카페트는 교체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트가 아주 고급스럽고요. 깨끗합니다. 자, 이제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문 열고 들어가면 우측에는 이와 같이 욕실입니다. 왼쪽에 옷장이 있고요. 저기 욕실 앞쪽만 타일이고요. 침대 쪽은 카페트입니다. 근데 카페트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자, 왼쪽은 TV가 있고요. 미니바. 그리고 커피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책상 겸용이네요. 그래서 책상 겸또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 방은 트윈 베드죠. 그래서 싱글 베드 두 개가 있는데 이 싱글 베드 폭이 아무래도 방이 작다 보니까 혼자 자기 딱 좋습니다. 둘이 자는 것은 무리죠. 그래서 혼자 자기 딱 좋은 폭입니다. 조금이나 좀 넓으면은 아 여기 이쪽 우측에 있는 침대는 벽에 붙여가지고 자녀 한명 같이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폭이 좁아서 둘이 자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한명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러신 분들은 여기 벽 쪽에 있는 침대를 붙이십시오. 붙이시면은 자녀 한명 같이 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침대 사이는 협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탁이 있기 때문에 붙일 수는 없는 구조고요. 자, 여기 플러그인 소켓이 있습니다. 자, 천장에도 LED등이 두 개가 있어서 방 분위기는 비교적 밝습니다. 자, 침대 쪽에서 앞을 보면은 삼성 TV가 있고요. 밑에 미니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는 책상이 있고요.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가면은 인근에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블콩에 가면은 세븐일레븐이 많죠. 슈퍼마켓도 있고요. 거기서 음료수 등을 사다가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생수 두병 제공합니다. 생수 두병 제공하고 커피 포트, 커피컵, 커피와 차 세트가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스탠드가 있고요. 저거는 타원형 테이블로 됐네요. 이 테이블은 책상 겸이죠. 책상 겸 또는 식사 등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룸 서비스 받으셔갖고요. 맥주나 와인 등 곁들여서 뭐또 방에서 분위기 낼수 있죠. 저기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1인용 소파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그냥 누워서 아주 편하게 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옷장을 보겠는데 옷장 앞에 이와 같이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옷장을 열어보겠는데요. 옷장 열어보면 위에 지금 옷걸이가 있고요. 밑에 실내화가 있습니다. 두 컬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 금고가 있고요. 밑에 런드리 백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목욕 가운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호텔이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 목욕 가운은 지금 없습니다. 자, 여기는 앞에 세면대죠. 네, 거울이 있고요. 자, 왼쪽에는 치약 칫솔을 지금 제공합니다. 비누도 있고요. 샤워 캡도 있습니다. 샤워 캡. 그리고 여기는 이와 같이 헤어 드라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타월은 충분합니다. 뭐이 정도면 타월 충분하고요. 변기가 있습니다. 자, 방이 작기 때문에 방이 작은 경우는 보통 욕조는 없죠. 예, 여기도 욕조가 없습니다. 자, 근데 샤워부스는 나름 꽤 큽니다. 그래서 샤워부스가 여치 있습니다. 이동용 샤워기라서 자녀 닦기에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의 뷰는 어떤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자, 여기가 이 호텔이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시원스럽게 지금 방콕 시내의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까셈산 거리라고 합니다. 시암스퀘어 인근이라 가지고요.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대체로 저렴한 호텔들이 있는데 아주 깔끔한 호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콘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가까운 곳에 짐 톰슨 하우스가 있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짐 톰슨 하우스 구경할 수 있고요. 물론 입장료 200바트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짐 톰슨 하우스 바로 옆에는 센셉 운하가 있죠. 그래서 운하보트 타면은 카오산이나 왕궁 사원 쪽으로 쉽게 갈 수도 있고요. 또 프라토남 쪽으로 또갈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방콕 시암 호텔의 스탠다드 트윈 베드룸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홀리데이 익스프레스는 3.5성급 내지 4성급 정도의 환경이죠. 그래서 실용적인 분들, 뭐 호텔에서 그 수영할 일이 있나? 뭐 이런 분들에게 아주 추천하기 좋은 호텔입니다. 런드리룸도 있어 갖고요. 세탁하기도 좋습니다.